나는 젖이 안 나와서 돼지 족발까지 살만 먹었어. 확실히 달라요, 막 먹으면. 젖이 안 나와가지고. 그리고 아침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아침에 무조건 짜서 넣는 거야. 하루에 몇 번 짜야 되는데, 언니? 많이 짰지. 안짜면 아프니까. 전몸살이 제일 무서워, 전몸살이. 전몸살. 맞아, 밤에 자고 아침에 그 젖을 안 짜주면 걔가 돌처럼 굳어서 정말 전몸살이 애기 낳는 것만 봐. 119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. 진짜 너무 아파하더니. 진짜 죽는 줄 알았어. 너무 아파가지고. 너무 울었어. 너무 아파. 그리고 그때 엿기름 먹으면 안 되잖아요. 모유수유 할 때. 엿기름? 엿기름 먹으면 전 말라. 엿기름 먹으면 젖이 말라. 식혜를 먹었는데 완전히 갑자기 쫙 마른 거야. 식혜를 그냥 생각 없이 먹었다가? 젖 끊을 때 그때는 이제 먹어도 되는데. 왜 그러지? 그러고 네, 식혜를 엿기름에 들어가는 거야. 엿기름 먹으면 안 되는구나. 그 출산했던 그 기억이 나요? 언니? 자연분만으로 낳지. 둘 다 자연분만으로? 주는 때는 한 16시간 아팠던 것 같아요. 진통이 겪어보지 못한 아픔이고 힘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얼굴이 다 터졌었어, 완전. 여기, 아, 맞아요. 핏줄이? 여기 아주 핏줄이 다 터져요. 핏줄이? 아니, 얼굴뿐만 아니라 목이랑 다 터져요. 와, 진짜? 웃어 죽겠네. 그리고 자연분만으로 나면 둘째 때는 진짜 쉬워. 오빠랑 얘기하다가 세 번 힘주고 바로 나왔어. 첫째를 한 번 낳고 나니까 이 골반이 좀 벌어져서 그런가 봐. 길이 트였네, 길이 트였어. 길이 트였네, 길이 트였어. 길이 트였대. 출산의 고통보다 제왕절개 고통이 저도 높았어. 제왕절개 했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배를 갈랐으니까 그 아프겠지. 당연히 손까지 갈랐으니까. 그래, 진짜 아플 것 같아. 그래서 되게 아프긴 했었어. 되게 아팠는데. 그래서 얼굴 표정과 아직은 지혜씨. 저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, 저. 35이 났어. 35? 언니, 저 39이에요. 39이 첫째 났는데. 산줄이를 집에서 했었어. 나도 집에서 했어. 나도 첫째 때 산후조리 집에서 했어. 진짜? 후배하고 둘째 때 둘이만에 한 달 밥 해주지, 빨래 해주지, 내가 피곤할 때 모유수 도와주지. 난 거기... 지금도 산후조리원 가고 싶어, 사실. 지금? 산후조리원 때문에 셋째를 낳아야 되나. 머리 잘 주거든요. 근데 그 과정 없이 어떻게 우리가 출산이라는 걸 하겠니? 우리가 자기 세상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살 수 있는 다시 인생의 전환점이 정말 되는 것 같아. 처음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우리 아이들 낳은 일이야, 정말. 저랑 똑같네. 네. 저런 얘기가 되게 감동인 것 같아. 아이를 낳 가장 잘한 일이. 네가 이런 대화. 너무 좋다. 너무 좋아요, 언니. 지혜랑 엄마 이런 얘기하는 거. 아니,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, 언니. 이제 아기가 계속 없었으니까 이제 아기가 없나 보다 하고 이제 살았잖아요. 근데 막상 생기니까 너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. 정말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둘째를 갖고 싶을 때까지. 와, 멋있다. 바로 나야지. 가능하다고. 너무 고맙죠. 바로 나야지. 아니, 정말 근데 제주도에 처음 있을 땐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었거든요. 지금 있는 이런 일들이. 근데 또 너무 신기해요. 그냥 이 모든 게. 행복한 일들이에요.